안녕하세요. 오배경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게스트와 함께 배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이큐로 보는 배구 기본 배경 지식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트입니다. 코트에는 크게 세 가지 라인이 존재합니다. 센터 라인은 경기 중 넘어가면 반칙이 선언됩니다. 후위 공격자가 어택 라인을 밟아도 반칙입니다. 엔드 라인은 서브 시 이 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경기는 5판 3선으로 경기당 25점을 내야 합니다. 만약 5세트까지 간다면 마지막 판은 1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3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공을 반대편으로 3번 안으로 넘겨야 합니다. 예시로 리베로의 첫 번째 터치, 세터의 두 번째 터치, 미들 히터의 세 번째 터치 이런 식으로 3번 안으로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는 한 선수가 공을 2번 연속으로 칠 수 없습니다. 세터가 공을 2번 연속으로 치고 미들 히터에게 공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테이션입니다. 서브권이 뺏길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게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 아, 그래. 영상 나올게. 자기소개 이제 딱 하고. 임경아입니다. 무슨 부서도 말하면 제가. 아, 제작부. 우리 뭐 하는지 알지? 뭐 하나요? 오배경. 맞아. 왜 오배경이게? 저기도 봐줘서. 갑자기 삼행시를. 오배경. 왜 오배경이게? 오감자 컷해주세요. 배구. 오늘도 배구푼 경. 아 배구. 어머. 배구 본 적 있으세요? 배구 관심 없는데. 아니요. 저 2D 배구만 관심 있는데요. 2D 배구 뭐요? 네. 아 좀 시뻘겋겠지만 하이큐를 최근에 봐가지고. 다 봤어요? 지금 4기 보고 있는데 너무 노잼이라. 아니 근데 1, 2, 3기는 재밌잖아. 1기는 진짜 미친 줄 알았지. 1기, 2기 밤새워서 다 봤어. 그럼 하이큐 때문에 남자도 찾아본 적 있다 없다? 실제? 없다. 왜? 하이큐는 하이큐고 2D에만 관심 있다니까요? 하이큐를 봤을 때 뭔가 실제 뭔가 그 룰이라던가 뭔가 선수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나타가 속공을 하잖아. 아 그건 궁금했어. 배구 진짜 배구는 슬로우 모션이 안 되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맞는지 하이큐 보면 손 하나하나 꺾이는 각도마다 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작화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게 실제 배구엔 없잖아. 실제로 약간 하이큐를 통해서 궁금한 게 있던가, 남자 배구에 궁금한 게 있다던가. 그런 걸 푸는 프로그램이다. 약간 그런 플로트 서브가 실제로 통하는가. 그 초록색 머리. 이렇게 약간 예측 블로킹이라든가. 약간 막 노란색 머리가. 이렇게 하는. 노란 머리가 누구지? 아, 이름 뭐더라? 니시노야? 아니, 니시노야 검은색 머리인데. 노란 머리 얘 누구지? 안경쓰네? 어. 몰라? 아! 치키시마처럼 실제로 그렇게 블로킹 할 수 있는. 제가 또 실제로 치키랑 카게야마를 좋아하거든요. 키큰 애들. 뭐 약간 배구 포지션 다 대충 세터, 미들 블로커, 니시노야, 리베로. 그 정도? 포지션 세 개야. 여섯 명 올라갔는데 반 알려줬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세터, 아웃사이드 히터. 뭐? 야 이런 건 하이큐 안 나와. 아 포지? 뭐? 이런 건 안 나와. 미들 블로커, 리베로 딱 다섯 개. 왜 다섯 개야? 여섯 명 들어오잖아. 세터가 한 명, 아웃사이드 히터 두 명, 아포지 한 명, 미들 블로커 두 명, 여섯 명에다가 리베로를 바꿔서 미들 블로커. 그렇게 해서 여섯 명. 아 어렵다. 그럼 여기서 퀴즈. 니시노야의 그게 포지션이 뭐야? 리베로. 카기야마. 세터. 치키시마. 미들블로커. 다이치. 주장. 주장이 포지션이었나? 그게 뭐야? 그게 아웃사이드 히터. 아. 자. 봐봐. 타나카랑 다이치는 리시브를 받아. 상대방 서브를 쳐. 그러면 리시브를 보통 받아. 그 포지션이. 그리고 공격까지 해. 그래서 제일 힘들어, 그 포지션이 원래. 왜냐면 리시브를 받으면 일단 체력이 안 좋잖아. 리베로 피 잡아서 공격 못하지 않아? 아니 리베로 애초에 공격이 못해. 리베로 그것만 되잖아. 세터. 나 그것도 되는 진짜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니까 그 하프라인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뒤에서 봤네. 그거 앞에서 하면은 룰 위반일걸?
그래서 점프하는 거구나. 자, 아포진. 아, 아포진 그 캐릭터 이름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 아포진 누구더라? 그 머리무꾼의 이름 뭐였지? 주작이 다이치잖아. 그러니까 머리무꾼의 아포진이야. 에이스. 어. 근데 그 다이 아포진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한 30점씩 해 줘야 돼. 못하면 쓸 이유가 없다. 아포지씨 약간 메인보컬. 근데 고음 못 지르네 메인보컬 쓸모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너가 배구로 봐. 제일 보고 싶은 공격. 아, 애니에서 제일 멋있었던 공격 말해봐. 히나타 속공. 그 아, 괴물 속공. 아, 그거 한... 그럼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 애니랑 똑같은 거? 응. 그 안경 쓰네. 아니, 그 자태공 것처럼 약간 그런 거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다 되고 다 되고 이런 거 약간 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거 하지. 의원 똑같이 해, 솔직히. 근데 약간 다른 게 야유를 안 하지. 거기서 엔스가 야유하잖아. 이런 거 하면 뭔지 그럴라 봐. 안 해. 오늘 야유하신 분 누군가요? 경험 한번 해보자. 진짜 돌을 맞을까요? 배구장 가서 야유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무슨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벌써. 아, 결승전? 아, 경기 기대되는데? 갑자기? 롤은 다섯 개 다 봐도 똑같은데. 아니, 누가 할지도 궁금하고. 아니, 근데 약간 이거야. 지금 1등이 우카냐, 우리 카드냐, 대한항공이냐고? 이제 2등이 누가 올라오냐, 지금. 전 대한항공이 이겼으면 좋겠어. 왜? 저 비행기 좋아하거든. 전 우리 카드. 나도 우리 카드. 나 우리 카드 쓰거든. 어, 나도 우리 카드 쓰기도 하고. 아니야. 기대해달라고 해야 돼, 기대해달라고.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팔이 그냥. 선생님, 조심 좀 하고. 끝. 어, 끝. 뭐, 끝. 뭐, 끝. 뭐, 끝. 뭐, 끝. 뭐, 끝. 뭐, 끝.